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강하여지리다.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뭐 날씨도 궂은데 비를 뚫고 주차하기도 번거로울 텐데 이 자리에 와준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옛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궂어도 제가 걱정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도 걱정입니다. 주님 마음도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속적인 힘의 그 강함이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이제 첫 입성을 해가지고 아히도벨 가장 뛰어난 모략가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했을 때 아히도벨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 된다.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리더십, 가장 강력한 힘이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각인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한 것이 놀랍게도 예루살렘 입성에서 처음 행한 게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상적인 의미의 그 강함이 뭘까? 더 강해지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그 힘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 근원과는 대치되는 상황이지요. 잘못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강함에 대한 개념을 세속적인 의미로 갖고 있어서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특별히 뛰어난 모사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도대체 진정한 의미의 강함이 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의미의 강함은 이 복수심의 증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수심의 증오. 여러분 왜 아히도벨은 이런 패륜적인 일을 제안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수심의 증오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힘을 백성들 앞에 이제 보여주고자 한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왕자는 원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지혜도 있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한순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 왕세자 자기 형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 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절망해서 누이 동생이 거의 뭐 세상에 나설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누이 동생의 복수를 꿈꾼 거죠. 그리고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암논 왕세자를 암살하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압살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 지금 이렇게까지 반란으로 나라를 뒤집을 만큼 자기 아버지를 죽일 만큼 강력한 에너지의 힘의 근원이 복수심의 증오인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백성들에게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힘을, 그 강인함을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 왕이 암논 왕세자의 그 성폭행을 묵인하고 다말의 그 고통을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것을 연출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기어이 복수하고야 말고 정의를 실현하고야 많은 저 정도라면, 저렇게까지 잔혹할 정도로 기어이 복수한다면 누가 압살롬에게 반항을 하겠어요? 더구나 압살롬이 다윗 왕과는 건널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압살롬 편에 완전히 서든지 다윗 편에 서든지.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압살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압살롬에게 충성 안 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완전히 화해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간 걸 안 거죠. 여러분, 독재자들이 한 시대를 움직일 때요, 백성들을 갈등관계,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자기 힘의 규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러한 힘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복수의 증오심이라는 게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또 잔인하고 비인간화되는 일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무감각하게 하고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저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홍콩 영화의 주제는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에 대한 복수. 그래서 자기 친구가 조폭에게 뭐 팔이 잘렸다든지 뭐 죽었다 하면은 그 친구가요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조폭 전체를 다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이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멋있다, 잘한다, 속이 통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복수한다는 게 그 친구가 당한 것보다 100배, 10,000배는 더 잔인하게 상대편을 다 제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는 우리는 통쾌하게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주윤발이든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그것도 단순합니다. 자기 딸이 남치당했거나 또는 가족 중에 누가 고통을 겪었다 하면요 조직폭력배 그 속에 들어가서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한 명도 안 살아남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고 정말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주인공이 아니 상대편을 해코지할 때 보면요 조폭이 자기 딸 납치한 거 가지고 조폭을 다 죽여요. 훨씬 더 잔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수의 증오심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신앙인이면서도 그 세속적인 그 증오심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 왕권을 지금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요. 크리스찬은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면 막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래요. 내가 당하면 다 죽이고 싶어져요. 못 참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비극이 그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여수 애양원에 의료선교팀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애양원에서 설명해 주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좀 충격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형인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를 자기 아버지 순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죠.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할 게 뭐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됐거나 아주 깊은 신앙의 증인이 됐겠지. 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걸 알았어요. 웬걸요?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알코올 중독에 완전 폐인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막내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순교를 당하고 태어나게 됐는데 이 안재선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 이제 그 동의 권사님이라고 선동희
자기 사랑하는 오빠 두 명을 죽인 자와 어떻게 한 방에서 자겠어요? 치를 떨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찾아가서 오빠, 재선이 오빠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알코올 중독자에 거의 팬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는 간단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고 용서했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 착하고 훌륭한 그 앞날에 창창한 동인동신을 죽인 놈을 원수를 용납할 수가 없네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박해를 하고 증오하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아무도 밥을 안 주고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이 빨갱이 왔다고 역시 일감도 안 주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뭐 빨갱이 짓을 한 사람이 한 700명 정도 됐는데 살아남은 사람 딱 한 명인 거예요. 우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좌파들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몰살을 했는데 안재선님만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 빨갱이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안재선 씨는요 그런 거죠. 분명히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교회라는 현실 속에 들어오고 대한민국이란 자유의 나라 속에서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증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쇼를 부린 거 아닌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는 복수심과 증오밖에 없는데 뭐. 잠깐 순간적으로 이상한 세계를 경험했지 그건 아주 특별한 세계였고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복음적인 삶이 병든 공동체, 성숙하지 못한 교회와 민족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을 생각해 보면 안재선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스데반 같은 성자 돌로 쳐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면사하면 잡아다니고 죽이고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 빛으로 만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 걸 알고는 죽으려고 그러죠. 눈이 멀어버리고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있는데 하늘의 빛이 현실 속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재현되는 걸 경험하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지도자가 자기가 잡으러 가는 그 원수가 와서 형제 사울하고 끌어안은 거예요. 사울이요 즉시로 비닐이 벗겨지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증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뜨거운 따뜻한 체온으로 현실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메섹 안에서 도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니까 누가 너를 사도로 삼았냐? 너 예수님도 안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 잡아 죽였던 원수가 언제부터 네가 무슨 권위로 사도 너를 하려고 하냐고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장해 준 거예요. 근데 사울의 성질이 어디 가나요? 바나바한테 막 대들고 못되게 구는데도 바나바는 철없는 과격한 사울을 품어주고 이해해 주죠. 그래서 그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바울이 쓰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수의 증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사울 청년을 대했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중에 분뜬 이야기고 환상이고 이론이고 신학이고 교리이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증오심과 복수심을 완전히 녹여서 사랑의 화신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눈 뜨는 이유, 열심히 이를 갈고 노력하는 이유가 내가 당한 수치와 수모를 되갚기 위해서 증오심과 복수심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증오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받은 상처에 한번 얼매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죠. 잠을 안 자고 이를 갈고 밤새껏 교육을 짜도 피곤하지도 않고요 버뜩버뜩 일어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이 속에 증오심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일들을 일으킬 때 그 그룹들이요 지치지 않습니다. 상처나고 잘리고 아파도 아픈지도 몰라요. 세속적인 힘은 복수심의 증오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힘은 용서와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로 기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누구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에요? 떠나간 애인이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힘을 믿으시고 세상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중의 인기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은 대중의 인기인데 매스미디어 시대인 요즘은 더 강렬하죠. 많은 무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이 물질을 불러오죠. 권력을 낳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SNS에 팔로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죠. 사람들 관심을 모으려고 하죠. TV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세속적인 힘의 전형적인 모델은 무리의 인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요 이미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통치를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은 민중들의 그 무리들의 호응이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21절에 그리하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어떻게 하면요?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22절에 보면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잘 보면 이제 아이도벨이 왕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군요. 자리를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압살롬이 그 말 시행할게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히도벨이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명령도 안 했는데 지금 압살롬의 부하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장에 그냥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알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왕의 후궁들은 평소에 바라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신비한 여인들이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근데 그 여인들을 가장 그 나라에서 잘생긴 왕자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리들이 즐기고 있는 거죠. 인터넷상에서도 이루어지기 힘들 만큼 잔혹한 일들이 백성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을 즐기고 있고
한 왕조가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면서 통쾌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이도벨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 힘은 뭐냐면 무리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힘인 줄 아는 거죠. 로마 황제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나 그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마차 경기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도시마다.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오지에도요. 여러 군데서 그게 발굴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굴이 됩니다. 원형 경기장과 전차 경기장 이런 것들이. 가이사라는 지방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로마 황제는 무리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들을 보면서 열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보는 거죠. 총독이 손을 올리느냐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죽임당할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리들은 열광하게 되죠. 결국은 무리들의 만족을 주는 것이 권력 유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힘이거든요. 미국을 비롯해 서구 열강들과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에 국민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경제적인 만족이 있어도요 수많은 대중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열광하는 뭔가 분출구가 없으면 즐거움을 주지 않는 사회는요 별의별 모반이 다 일어나고요. 할 일 없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고 캐묻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기쁨을 주는 것이 정권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도벨은 그 무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최고의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정의를 시행하는 듯 하면서 이 일을 행하니까 무리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무리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무리들의 즐거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모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이 조치가 패역무도하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아이도벨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명령하고 제안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무리들의 만족을 주는 것이 훨씬 세속적인 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 빌라도 그는 로마 제국의 힘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고 정의를 보여줄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질서정연하게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법의 정확한 시행이었습니다. 로마 법은 유명합니다. 굉장히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교하게 집행이 됐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죄가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게선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자기 입으로 총독의 입으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게 넘겨주고 바라바는 살인 강도인 바라바는 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정치적인 힘인 것을 안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나님의 법도 제국의 법도 다 무시하고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모든 걸 얻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세속적인 의미의 이 군중의 힘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자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시는 임금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등장을 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력한 왕권을 행사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주는 힘의 왕을 원했는데 완전히 실망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쳤던 손길이는 부끄러워졌습니다. 나귀 타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백성들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생애는 내내 무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데 바다를 건너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인자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왔다 하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리들은 강력한 리더로서의 왕을 원하는데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한 분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든 무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인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누구의 만족을 주고자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격과 능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에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혹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드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제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반인륜적이고 폐륜화가 되는 길이어도 거침없이 그걸 선택하잖아요. 왜냐하면 무리에 만족을 주는 것, 세상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힘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무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무리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무리는요 잠깐 우리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아이돌들이 그 마약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것을 여러분 봤죠.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넘쳤던 모습인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신의 모든 걸 인생을 젊음을 걸고 그렇게 실력을 키웠지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비참하게 해요. 그럼 무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무리의 마음은 또 바뀌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국에 수상했던 처칠이요 너무나 유머러스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연설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의 여류 정치인 한 명이 그 연설이 끝나도록 보고 있다가 너무 감탄하고 너무 부러워갖고 아 수상각하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니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여튼 처칠 이런 말 하세요. 이 무리들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저도 기쁘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사람들보다 몇 배 이상이 모여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무리들이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신감 속에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나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가족관계든 직장에서든 꼭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면 반드시 상처만 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과 유행과 세상적인 기준에 자기를 세워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부터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세속적인 힘을 추구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만족을 주고자 모든 것을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세속적인 힘은 뭐냐? 영적인 정당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정당성. 여러분, 아이도벨이 그렇게까지 파워풀한 힘을 지금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압살롬 왕자가 그런 짓을 하라고 한다고 하고 백성들이 다 따라하고 그럴까요? 이 압살롬은요, 세속적인 힘을 무엇을 통해서 보장하냐면요, 영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독하게 세속적인 힘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발휘하고 보장이 되려면요, 영적인 의미가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독하게 세속적인 사람도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막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영적인 정당성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3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게 표현이 됐죠? 이게 이제 이게 아이도벨이 쓰는 방식이에요. 아이도벨에 대한 평가이지만 동시에 아이도벨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더라가 아니라 뭐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런 거죠. 더구나 다윗과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지금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육적인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왜 사람들의 반발도 일으키지 않고 거부감 없이 시행이 되느냐? 영적인 일인 것처럼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후궁들을 왕자가 욕보이는 페르나적인 행동과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일인 것처럼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왜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따라하고 좋아했을까요? 죄책감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도벨이 실현시키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심판
심판을 선언하는데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이도벨이 지금 베푼 계략이 지금 이미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일로 그대로 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아이도벨이 이걸 하는 걸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벨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이미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움직이고 백성을 움직이는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독할적으로 육적인 욕망을 이용하는 거고 더구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심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이 폐륜적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라라고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정당화되고 죄책감 없이 자행됩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을 아이도벨이 명령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포장을 해서 실행시킬 뿐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아이도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포섭한 대상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말이 돼요? 다윗을 반역하자고 아이도벨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이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압살롬은 확신을 가지고 아이도벨에게 제안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한마디 반대도 안 하고 바로 합류해갖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이도벨 때문에 이 반란에 가담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압살롬은 어떻게 아이도벨의 마음이 돌아설 걸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두려움 없이.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이도벨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압살롬이 알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상처를 받았죠. 성적인 일로 인해서 자기 누이 동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부터 망가졌는데 아이도벨도 똑같이 다윗의 성적인 범죄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삶의 태도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 다윗 왕이요, 아이도벨 손녀를 성폭행하고 그 손녀 사위를 청부살인해서 죽이고 의도적으로 죽이고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밧세바가 아이도벨의 손녀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손녀 딸을 성폭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아이도벨의 손녀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일을 실행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아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3절 보시죠. 밧세바를 이제 보고서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 여러분 이 바세바라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는 물음으로 던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에게 저 여자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왜 물어봅니까? 왜 건드리려고 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세바입니다가 아니라 아니니까 라는 말은 왜 그러냐, 바로 이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이거든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죠? 근데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바로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친손녀가 바세바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바세바를 보고서 한눈에 반했을 때 충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엘리압의 딸입니다. 가장 충신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욕정대로 행했어요. 완전히 아히도벨을 무시한 거죠. 그동안의 충성을 배신한 거죠. 아히도벨이 그때 마음을 접은 거예요. 다윗을 떠났어요. 그리고 복수의 기회를 걸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이제 됐다. 예루살렘 입성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내가 피눈물을 흘렸던 사건을 그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돌려주겠다는, 다윗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다. 자기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잔혹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놓고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그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이용해서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파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히도벨은 자살하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가담한 이 반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참혹한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상처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요, 어떤 상처를 받건 억울한 일을 당하건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그 복수를 내가 꿈꾸면 안 됩니다. 정의를 내가 실행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피해자일지라도 우리가 법의 집행자이거나 판결자는 아니에요. 법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를 들어서 너가 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비난하냐 그러면 내가 비난할 만하지, 내가 판단할 만하지, 내가 이런 일 당했고 이런 억울한 일 당했고 이렇게 빼앗겼고 이렇게 누명 썼는데 그 나쁜 인간은 어떻게 가만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만하다니까? 당연히 욕할 만하고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니까 그분이 할 일을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네가 피해자이지 재판관이냐? 너가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네가 법의 집행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또 다른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한 것이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한 대로 같은 것으로만 보응하면요 그건 정말 성자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당하면 열 가지로 보복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보세요. 분명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한다 그랬는데 압살롬 다윗이 암논의 간음죄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압살롬은 뭔 일을 하고 있어요? 백주에 지 어머니 뻘 되는 사람 왕후들을 지금 간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암논이 나쁩니까? 압살롬이 더 큰 죄인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히도벨 자기 손녀딸을 성폭행하고 가정을 파괴했다고 아히도벨을요 왕비들을 전부 다 욕보이게 하고 그 왕가에 망신을 줬어요. 누가 더 악합니까? 다윗이 악합니까? 아히도벨이 더 악합니까? 우리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잔인해져 있고 악해져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지. 왜냐하면 영적인 정당화를 시켜가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 사회의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불행은 그렇게 생겨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증오의 사실과 이 잔혹한 일들이 어디에서 멈출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을 따고 때리고 침을 뱉고 벌거벗게 나무에 매달려 놓는데 분명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블랙홀처럼 모든 죄악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되고 증오가 거기서 종식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용서와 사랑의 힘,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개인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다 보면은 증오심이 발동이 되죠. 억울함이 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을 보면요. 지금요. 계속된 반복입니다. 세속적인 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당화시키고 있죠. 그러나 계속 사회는 깨지고 고통의 연속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의미의 힘은 복음밖에 없고 십자가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율법적인 의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죠. 죄는 죄로 인정하지만 그 죄를 씻고 구원하는 길은 용서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대면하게 되는 이 복수에 연결되는 고리들,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거 치료할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믿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한우를 맺혀있는 그 누군가가 떠올랐습니까? 용서해야 되나 말이나 지금 고민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극복하는 거죠.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복수심의 증오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내 수준 그 기대에 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나 쓴뿌리가 박혀 있고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로는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다는 호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이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같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주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권합니다.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거룩한 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떠한 상처 속에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